아까 슬라이스가 나는데 지금 훨씬 좋아졌는데? 자, 그 템포, come on. Feel the rhythm. 리듬 느껴봐. 그렇지.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, 사실. 그 리듬 템포는 나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야. 스윙은 너무 좋은데? 저거 이제 영어로 4 하지, 4. 하다 된다, 공조심하라.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심해졌는데? 자, 좀 알려줘, 진짜. 지금 전체적인 스윙 흐름은 너무 좋고 스윙도 너무나 갱신하게 많이 변했어. 근데 유나마 씨가 지금 공이 몇 개 좀 오른쪽으로 많이 휘더라고. 물론 스윙에 대한 문제도 좀 있겠지. 근데 내가 유나마 씨한테 스윙에 대한 그런 레슨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. 그치. 근데 이 드라이버는 우리가 지금 드라이버 얘기하고 있잖아요. 스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윙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타이밍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아. 그 타이밍. 뜻이 뭐냐면 지금 유나마 씨가 스윙은 정확하게 잘 했지만 우리 몸은 회전을 할 거 아니야. 그치?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회전보다는 내려오는 역할을 해주잖아. 그리고 이제 내가 맨날 얘기하는 손목은 이제 로테이션 역할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조합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. 한 동작으로. 그렇지.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옆에서 내 스윙이 잘 올라갔다 쳐도 내 몸이 좀 더 빠르면은 이 체가 손목으로 인해서 또 돌려서 훅이 날 수도 있고 안 돌려서 그대로 가가지고 또 슬라이스도 할 수 있는 거고. 맞아. 이해되지? 몸은 안 가고 오히려 팔부터 빨리 가면 헤드는 빨리 닫혀서 또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내 몸과 팔과 손이 같은 타이밍으로 내려오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. 지금 봤어? 내가 뭐 한쪽이 빠르거나 그치? 하면은 어디 한쪽은 느려지는 방법이거든. 그래서 드라이버를 무작정 세게 치는 것보다는 드라이버로 한 70m도 쳐보고 드라이버로? 120m도 쳐보고 하면서 똑바로 보내는 연습을 해. 말로는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이거 생각보다 더 어려워. 근데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오면서 그 내려오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. 그치. 70m 치면은 70m의 속도가 있고 150m는 150m의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 안에서 우리 몸 회전과 팔과 이 손목 로테이션을 같은 타이밍으로 들어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. 내가 한번 보여줄게. 자, 70m부터 자 부드럽게 잡고 여기서 백스윙은 똑같은 크기로 자 갔다가 지금 봤어? 야, 백스윙을 그렇게 올렸는데 어떻게 거기서 감속을 한 거야? 감속한 느낌일 수는 있지만 천천히 스윙을 하면서 내 바디 로테이션하고 팔 내려오는 속도와 손 로테이션을 같은 타이밍에 이 공을 최대한 스퀘어하게 맞는 연습을 하는 거야. 근데 이거 생각보다 더 어려워. 그럴 것 같아.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몸이 따로따로 놀 때가 굉장히 많거든.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공을 세게 치는 법만 알지 사실상 드라이브는 특히나 비거리를 내야 되니까. 근데 막상 이렇게 천천히 스윙을 하라고 하면은 공을 오히려 더 못 맞히더라고. 그럴 것 같아. 이게 더 어려워 보여. 맞아.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자꾸 몸을 자꾸 분리하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. 그래서 회전은 회전대로, 팔은 팔대로, 손은 손대로 자꾸 그 각자의 역할을 같은 타이밍에 공 맞을 때만큼은 같은 속도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. 되게 좀 갱신하는 말인데. 자, 내가 한 120m 쳤잖아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멀리 한번 150m를 쳐볼게. 자, 여기서 자 똑같은 스윙으로 여기서 백스윙 탑. 와, 진짜 150m 떨어졌어.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좀 살살 치긴 했지만 나도 좀 불안했어.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뭔가가 내 몸 하나하나가 좀 느껴지는 느낌?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금 150m 쳤지? 그러면 이제는 200m를 치는 거야. 자, 그러면은 200m면은 내가 한 60, 70%의 힘으로 한번 쳐볼게. 여기서. 봤지? 200m 넘었어. 지금 방향이 정확히 250m인데 정확히 똑바로 가면서 60, 70% 힘으로도 보내잖아. 이 느낌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그 타이밍만 정확하게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난 마음껏 이 드라이버로 휘둘려도 된다는 거야. 근데 그런 타이밍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로지 나는 비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그냥 세게 치기 위해서 공을 휘둘르는 순간 스윙은 멋져 보일 수는 있지만 유나마 씨 같은 경우는 근데 공이 좀 많이 나쁘게 얘기하면 삑사리가 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요즘에 거야. 좀 그런 거 같아. 그러니까 지금 60, 70%도 내가 정확히 250m 쳤잖아. 그러면 이제 그 힘으로 이제 100%로 똑같이 치는 거야. 자,
이거 자 연습을 너무 안 해가지고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지 알겠지? 그래서 내가 20% 힘, 50% 힘, 예를 들어서 70% 힘 같은 속도를 갖고 내려오는 연습을 하면서 그 훈련이 좀 단련되면은 그때 내가 마음껏 지금처럼 100% 힘을 쳐도 된다는 거죠. 오케이. 유나무 씨 한번 여기 잠깐 와가지고 한번 연습해보자. 야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. 자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. 저기 100m까지만 한번 보낸다는 생각으로. 오케이. 그 대신 풀스윙은 다 해야 돼. 오케이. 자 백스윙 탑까지 올라갔다가 100m 봐봐. 100m 봐봐. 이렇게 살살 치는데도 여러분들 공이 저렇게 한 20m 오른쪽 갔어요. 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몸 회전, 몸 회전과 팔 내려오는 속도와 손을 정확하게 같은 타이밍으로. Come on. 자, 100m 다시. 백스윙 갔다가. 그렇지. 그렇지. 풀스윙 피니시까지 가야지. 아, 이렇게? 그렇지. 그거 어떻게 저 100m로 가? 다시 한번 가보자. 드라이버 안 맞는다, 안 맞는다 하잖아요. 스윙도 스윙이지만 사실상 특히나 우리가 긴장할 때 이 리듬하고 템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. 그 리듬 템포는 나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야. 뭐 하나가 빨라지면 어디 하나가 느려지는 법이라고. 그래서 자꾸 같은 타이밍 속에서 들어오는 연습을 해야 돼. 자, 다시 한번 가볼게. 자, 이번에는 130m. 자, 130m. 저 한번 봐봐. 오케이. 자, 백스윙 똑같이 갔다 피니시까지. 자, 좋았어. 뭔가 느끼지 않아? 몸 속도가 느껴지지? 맞아, 자, 그러면 맞아. 지금 갱신하게 한번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과감하게 자, 한 200m까지 한번 쳐봐. 자 속도 타이밍 그렇지 어때? 목표방 250인데 저 정도면 오잘공 아니에요?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았지. 지금 한 50% 힘이었단 말이야. 지금 이제 스피드업해서 자 이제 한 100% 한번 가보자고. 100%로 우리 지금 라운딩 나왔다 생각하고. 오케이. 자 그 템포 컴온. Feel the rhythm. 리듬 느껴봐. 그렇지.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, 샷이. 그러니까 이렇게 스윙을 하니까 지금 유나마 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스윙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가 이 빠름 속 안에서 이 다운스윙이지, 빠르니까 안에서 회전과 내려오는 속도와 이 팔 속도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기 시작하니까 공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 자꾸 나가는 거야. 확실하게 느껴진 건 우리가 아까 전에 50% 막 70% 이렇게 연습을 했었잖아. 맞아. 그 기억이 남아. 맞아. 나도 그래. 모르게 몸에 남아 있는 거야. 그래.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살살 치면서 부드럽게 치면서 각자의 역할을 느끼는 거야. 그러면서 그 느낌을 천천히 스윙했던 것뿐이지 그 전체적인 느낌을 계속 스피드업 하는 거야. 그래서 아까 내가 보여드린 것처럼 30%, 50%, 70% 그리고 마지막 100% 힘. 그 힘 똑같은데 그냥 더 스피디하게. 그 차이야. 그러면은 이 드라이버는 정말 이 타이밍 하나만 잡잖아. 정말 쉬운 클럽이라고 생각하면 돼. 일단 기본적으로 스윙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. 연습을 하면은 완전 금상첨화. 금상첨화 뭔 말인지 알아요? 금상첨화가 뭐야? 자 이게 단점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 좋다고. 다 좋다고. 그치. 맞아. 다 갱신하기 좋아진다는 뜻인 거야. 그래서 지금 요 근래 스윙이 많이 좋아졌는데 드라이버 좀 안 맞다고 했잖아, 유나마 씨. 좀 더 이런 힘 조절을 하면서 다른 속도로 자꾸 공을 똑바로 치는 방법을 하면은 너만의 그 몸 타이밍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너가 스피드만 좀 넣어주면은 다시 원산 복귀되는 갱신하는 드라이버 샷이 나올 거야. 오케이, 고마워. 이거 진짜 연습 한번 해볼게. 오늘 레슨 너무 좋았다. Come on! Come on!